자, 도전자, 즉 여동생은 이마에 제시어를 부착하고 복불복 물풍선 아래 착석. 형제들이 설명하는 제시어를 빨리 맞춰야 합니다. 이때 10초마다 상대팀 중 한 명이 총에 꽂힌 막대기를 한 개씩 제거합니다. 빨리 맞춰야겠네. 제시어를 맞추기 전에 물풍선이 모두 쏟아지면 실패. 남은 물풍선 개쓸 만큼 점수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맞추는 거죠. 내가 맞춰야 돼. 가시다, 네. 자, 그러면 도전 순서 뽑을까요? 뭐야 이게? 아, 왜? 왜?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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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진짜 그러면 왜, 안 되지. 왜? 왜? 아, 1번이야? 아, 왜 그래? 나 일단 봐야 돼. 아, 근데 자, 웃고 시작합시다. 꼴등 확정이요. 감독님, 제발 제가 먼저 자요. 연습 하나만 하자. 안 돼. 바로 없어. 연습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뭐. 저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내가 맞춰야 돼? 와우. 어려워, 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요. 내가 아는 한국말이에요? 다. 모르는 말은 안 나와. 모르는 말은 아니야? 오케이. 설명해 줄게, 한번 더. 맞춰봐. 근데 잘 설명해. 시작하자! 시작하자! 그냥해! 그냥해! 오 마이 갓! 이제 시작!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끔 철없는 그 오빠나 누나나 뭐 이런 얘기를 해. 너무 철없이 행동해서 딱 이러면은 뭐라 그래? 아이고 있냐라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욕은 들어가면 안 돼. 자, 제스 잠깐, 오빠 좀 어렵다. 잠깐만, 너 일부러 노리는 걸 빼?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제스야, 내가 이걸 어떻게? 컴온. 그리고 컴다운. 오케이. 또 뽑아. 또. 많이 내려온다, 근데. 괜찮아. 자, 가자. 아니, 더 찔러. 괜찮아. 아니, 더 찔러. 아니야. 쇼타임! 분명히 나온 패턴으로 봐서는 제발 오마이 방송 봐봐요. 오마이 방송 봐봐요. 누가 방패만 더 갖다 놓으면 안 돼. 정말 못했다. 이 시트콤이 왜 이렇게 기대가 되지? 이게 기대가 될 수가 있나. 소민아, 예상 못하지 않았겠지? 야, 이거는 정말 너무 보고 싶어, 이 꽁트가. 아, 이게 정말. 광수야, 너무 기대가 된다. 이 꽁트는. 쉽다. 준비. 너무 쉽다. 시작. 아, 진짜 왜 그래? 누구세요? 아, 왜 그래? 이거 있어? 아, 정신 없어? 근데. 아, 정신 없어?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뽑지도 않았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근데 정신 없어? 아니, 내가 누구야? 너보다 누구야? 얘보다 언니, 누구야? 언니, 언니 정신 나갔어? 아니, 언니 정신 비슷해, 없어? 비슷해. 언니. 이 온전한. 언니 정신 나갔어? 아니, 너 이게. 야, 시간이 없어. 언니,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언니 정신 나갔어. 언니 정신 있어. 언니 왜들 이러냐. 빨리 뽑아. 왜들 이래. 무슨 정신. 한 글자 한 글자. 이거 야 보라. 제정신이야. 그치? 언니 제정신이야. 다 왔어. 빨리 했네. 야, 예상은 했지만.
야, 예상이나 했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벌칙이 이거보다 심해? 이게 더 심해? 야, 벌칙 꼬다기 더 심하대. 벌칙이 이거보다 심하다고요? 우리가 나중에 받은 벌칙 꼬다기 훨씬 심하대. 아니, 왜든 이래. 아, 이거구나.